비트코인 시장 경제랑 상관없어, 관련없어 하는 사람들 치고 그 사람들 CPI 무진장 열심히 신경 쓰게 되었죠. 그죠? CPI 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방송이 경제적인 분석을 가장 비트코인 시장에 매끄럽게 연결시키면서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접목을 시킬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포커스 맥락이겠죠. 미연준 인사, 더 높은 금리, 더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 와 간다라고 할수 있을까? 그거 조금만 있다가 외쳐도 늦지 않다라는 게 결론 도출이 되겠죠. 그죠? 모아갈 기회를 줄수 있다. 언제? 올해 그리고 내년에. 뭐라고요? 올해 그리고 내년에. 지금 막 샀다 팔았다 할 때가 아니라 매집할 구간, 구독자분들께서 보이는 영상으로 말씀을 드린다 하잖아요. 그때를 기회를 삼아야 된다. 그래야 진짜 와 간다 할 때, 그때 비로소 내 계좌가 미친 듯이 빨간불 반짝반짝거립니다. 정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더 80만 원이라도 와라, 그런 가격도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근데 우리가 비트 말씀드렸죠. 비트가 모두가 뭐 15, 16K가 바닥이다라고 외치지만 다시 신저점을 갱신했을 때 어떻게? 매집은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나 3K까지 빠질 것 같은데? 7, 8K까지 빠질 것 같은데? 라고 해서 3K에서 풀 매수해야지. 그게 아니라. 아시겠죠? 7, 8K에서 풀 매수해야지. 그게 아니라 특정 구간대 우리 매집 시그널이 작년 연말에 나갔듯이 나갔을 때 그때부터 그냥 뭐야? 물리면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 물리면 무서운데 물려야 돈을 번다. 하락장에서는 지금처럼 반등 나올 때 물리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뭐라고요? 하락장에서 음봉 깊게 박힐 때 물려야 됩니다. 물리고 바로 뭐야, 매집 끝? 뒷날에 가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말씀드리죠. 매일. 왜? 이해력이 다 똑같을 순 없어요, 사람이. 특히나 우리 방송 꾸준히 안 본다? 아니면 접하신 지 얼마 안 된다? 어려우실 수도 있다. 근데 계속 보시면 잘 들려요. 우리 가족 분들은 이미 굳건하죠? 뭐야, 이거 가지고 지금 호들갑들이야? 굳건하다. 인플레 대응할 일이 여전히 남아있다. 긴축이 더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월광제, 다이먼 역시도 인플레 언제까지? 4분기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 말은 올한해 연준에서 목표한 수치가 얼마? 2% 미만이죠. 2%대 미만 때까지는 하기 힘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결론 도출이 아주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시장 방향성, 그리고 연준의 방향성은 어떻게 나온다? 아주 매끄럽고 이해가 쉽게 접목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가 긴축, 지속적인 무엇을? 금리 인상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 가자고 외칠 수 있을까? 시장에 있어서 끌어올릴 수 있는 머니. 머니 해도 머니, 돈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 관리하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은 외칠 겁니다. 저점을 줘도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어떤 말? 아니, 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매집하나요? 방송 지금껏 안 보시다가 여기저기 불나방식 알트코인 추천하는 거 보시다가 리스크 관리 하나도 안 되셨는데 들어가야 될때 정작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애석하고 슬픈 일인가. 그때가 진짜 닭 쫓는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 그때가 빨간불이 반짝반짝 거리지 않아도 괜찮다 말씀드리죠. 언제 말씀드렸을까?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작년에도. 그러니까 많은 이들 작년 이맘때 설명드렸을 때, 아니 코인 투자를 하는데 수익을 봐야지. 그분들 수익을 봤을까? 아니요. 마이너스 7, 8, 90% 찍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이상 간다 그러죠. 중간이 뭐야? 완전 성공한 투자인데. 작년 기준. 근데 올해도 별반 차이 없다. 단 올해랑 작년이랑 다른 거, 우리는 코인 매집을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작년에 리스크 관리된 거, 그 어느 방송보다 방송과는 비교를 할수 없을 정도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리스크 관리 우리 코북이 가족분들만큼 잘된 분들이 없다.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졸업하시는 거예요. 방송을 본지 얼마 안 됐다? 소외감을 받을 수 있겠다? 나는 어떡하지? 괜찮다. 지금부터라도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졸업은 전혀 남 이야기가 아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런 긴 문구 혼자 이해하고 해석하고 보시려면 힘들죠. 지금 아주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미 자산운용사 연준 인플레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 위험을 감수할 것이다. 자, 우리는 경기 침체 이미 왔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더욱더 심각할 것이다. 앞으로.
올 한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잘 다니고 있는 회사 인원 감축, 감원, 해고 여기저기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리스크 관리도 하는 거고 그리고 코인 투자를 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그 말은 유동성을 계속 줄여나간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그 말은 시장의 거품이 버블이 아직까지도 상당하다. 상당하다. 그리고 그는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았다. 경기 침체야 약세장에 빠질 것이다. 자, 약세장이라고 의미하는 건 뭘까? 강세장과 반대죠. 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은 우리 시장이 예외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이 1순위예요. 왜? 비트코인 시장, 코인 시장이 왜 1순위일까? 변동성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주식. 천하의 볼패라고 불리던 부동산도 요즘에 떠들썩하잖아요. 그죠? 떠들썩하다. 매크로 관점으로. 근데 말씀드렸죠. 가장 민감하다는 것이 가장 빨리 꺼졌다가 나중에 치고 올라올 때는 가장 빠르게 치고 올라올 시장도 우리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1번 코인 시장이었잖아요. 그죠? 코인 시장에서 이번에 우리가 매집 구간 시그널 구독자분들께서 보이는 영상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두시라는 거고 2번 이번에 우리가 졸업을 하신다면 주식이라든지 어디? 3번 부동산이라든지 또 자산도 있죠. 뭐 골드, 금, 그죠? 4. 자산 달러도 있겠고 그죠? 이런 식으로 실물 자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다? 파이프라인을 자발적으로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다가온다. 얼마나 우리가 크게 해석을 하고 크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우리 거북이 채널의 중고수분들께서 많으시죠? 솔직히 우리 슈퍼개미 양성반 꾸준히 함께 하신 분들은 지금 축제 분위기다. 축제 분위기. 많은 분들께서 350%, 700%, 190%. 근데 우리가 이런 구간을 봤을 때 다들 와 수익 많이 봤다 이것만 보시는데 이렇게 공부를 다들 열심히 하고 투자 관점 공유해 주시고 어떻게 왜 이 시장 수익을 받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받는지. 그래서 우리 슈퍼개미 양성반 무료로 열려있는데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채팅창 고정에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주시면 우리 코북이 채널 직원분들께서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사칭을 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로지 입장 링크는 유튜브 채널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막 검색을 하셔서 들어간다? 전부 예외 없이 사칭입니다. 유튜브 채널 코북이 채널 들어오시면 홈 동영상 숏 실시간 재생 목록 커뮤니티 글씨가 있죠. 클릭하신 뒤에 화면을 쭉 내려보셔라.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쭉 내려보시면 스터디 대문짝만한 글씨가 보일 텐데 여기서 자세히 보기 글씨를 클릭하셔서 안내사항 문구들 준수하시면 해당 링크로 톡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멤버십 오신 분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이제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네요. 이제 우리 메인뷰대로 계속 시장이 나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구성 잘 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위주로 비트이더 빼고 알트코인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비트이더는 어차피 우리 좋은 거 다 아니까 어떤 알트가 엄선됐고 어떤 알트가 상장 폐지 걱정이 없으며 어떤 알트로 졸업하는지 무조건 메이저 좋다 아닙니다. 잡코인이 준메이저가 되고 준메이저가 메이저가 되고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코인들이 여기 VIP 시크릿 시그널 분양 등급 전용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엑기스가 될 만한 영상들 무료 엑기스 될 만한 영상들 지금 엑기스가 정말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코도준 검색하셔서 한 번씩 꼭 보시고요. 구독 알림 눌러두시고 자 코북이 채널 교육 영상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좋다던데 회원 전용 동영상 글씨를 클릭하시면 수많은 교육 영상들 우리 지금 어디서 이제 들어갈 건가 알트는 어디서 썰어담고 비트는 어디서 썰어담고 코북이의 관심 코인은 뭐고 우리 현실이 되고 있는 멤버십 교육 방송 이것만 정주행하셔도 코인 공부 끝 관심 코인 끝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스패너분들 가족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